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.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위에서 빡 쥐어박는 거니까 다운 블로우겠네요? 다운 블로우일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어퍼 블로우는 어떻게 치나요? 다운 블로우로 하면 뭔가 공이 낮게 갈 것 같고 잘 안 뜰 것 같기도 한데 어퍼 블로우를 해야지 좀 뜨지 않을까요?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답도 아주 명쾌합니다. 여러분들이 쥐어박고 싶으면 쥐어박고 들어 때리고 싶으면 들어 때리세요. 그게 옥스윙 볼 위치, 즉 옥셋업의 매직입니다.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 뒀어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옥셋업 했죠. 손 약간 앞으로 내밀고 스퀘어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뺐다가 쥐어박으면 쥐어박는 대로 낮은 공으로 파워풀하게 푸시 드로우가 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 해요. 아, 그럼 어퍼 블로우 약간 올려치려면 몸 동작이 생기니까 그 좀 이렇게 몸을 갖다 하게 하고 공도 좀 옮겨야 되겠네요.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. 아주 고정관념에 빠져서. 옥셋업은 오른쪽이죠. 그러니까 오른쪽에 공간이 없는 것 같죠. 그런데 여러분들 백스윙을 직후방으로 빼요. 이쪽 뒤쪽으로 빼요. 그렇죠. 내 몸의 뒤쪽으로 빼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져요.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. 그래서 아무리 오른발 안쪽에 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도만 가지고 위로 올려치면 얼마든지 높은 탄도의 푸시드로우를 칠 수가 있어요. 단, 그 공을 칠 때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. 그 공을 쳤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냐.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빵 내려치는 스윙이 잘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의 샷을 해서 이 아크, 커브를 갖다가 완만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이 캐리가 더 나오기 때문에 거리도 더 나오게 됩니다. 옥스윙은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여러분이 의도만 하면 얼마든지 그 약간의 변화로 공의 구질까지도 바꿀 수 있는 멀티 퍼포스적인 아주 좋은 스윙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만 가지세요. 그리고 아유 오늘은 내가 허리 아파. 몸도 안 풀리고 새벽 라운드 하는데 일단은 좀 몸 풀릴 때까지 아니면 나인홀 치고 막걸리 한 사발 할 때까지는 그냥 그냥 쥐어박고 다녀야 되겠다. 이러면 이렇게 치면 돼. 그래도 푸시드로 잘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옥스윙은 다운블로우, 워퍼블로우 그걸 가리지 않아요.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그 의도대로 치면 되는 거예요. 이런 상태로 가다가 아유 좀 약간 욕심 좀 내볼까 하면서 백스윙 안으로 빼고 위로 빵 올려쳐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욕심에 따라서 이건 좀 많이 감겼지만 탄도는 더 올려칠 수 있다.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옥스윙입니다. 다만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 라는 거예요. 세상에서 가장 골프를 쉽게 칠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스윙이 옥스윙입니다. 그냥 저랑 함께 하세요. 그리고 정통 옥스윙은 오직 옥선생한테 배우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